예, 우선 7836 반가 반가. 예, 되게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종교 방송이 좀 이렇게 네. 겹쳐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믿습니다 하다가 너를 믿어라 이렇게 예, 돌려보면서 네. 그 이웃 종교에서 주는 가르침을 좀 비교도 해보고 예, 우리 종교의 좋은 점도 좀 알아보고 그런 계기가 됩니다. 물론 이분은 이제 가톨릭 천주교를 믿으시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만난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하루 종일 불교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지켜보시더라도 수행과 공부가 당연히 되지요. 다만 본인이 마음이 그렇게 딱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여기가 법당이다, 여기가 도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괜찮은데 들지 않는 경우는 가까이 있는 사찰을 찾아가서 법회가 언제 있는지 또 제를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시고 그 원찰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기 무상사하고 가까이 있다면 불교 텔레비전 본사가 있는 무상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거의 매일 일요일은 큰 스님들 모시다가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법회 때 참석을 하신다면 예, 또 오다 보면 매일 오는 게 어렵다면 그때 비로소 가까운 절에 가셔도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아침 저녁 예불을 하고 108배를 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얼마 전에 그 몇 년 됐죠. 법왕정사의 스님께서 책을 썼어요. 기똥차게 절하는 법. 아. 예. 그래서 그 108배를 하면은 건강해지고 또 어떤 등산을 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안 아프게 갔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근래에는 또 엄제삼이라는 그 제가 불자가 또 역시 절하는 제삼투지 원래 절을 할 때 이마, 양, 팔꿈치, 두 무릎이 땅에 닿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그래요. 네. 근데 이 양반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제삼투지라는 그런 그 절하는 법 책을 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갖는데 이 절하는 법은 묘하게도 종교와 관련 없이 불교를 믿지 않아도 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이 참 묘한데 지금 시간쯤 되면 살짝 뭐가 오죠? 아, 예, 졸음이 와요. 그 졸음이 오면은 아래 사람이나 옆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예. 윗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? 안치요. 안치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딘가 빈 공간에 정말로 방석 같은 걸 깔고 그리고 108배를 쭉 하게 되면 자기 집중력도 키워주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절하고 나니까 또 얼굴이 다 이뻐져. 네.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. 종교 관련 없이 하는 거예요. 그러나 이왕이면 불교적으로 하시면 좋죠. 우리 불교 텔레비전 등에서 108배 할 때 이런 걸 마음에 두면 좋습니다 해서 그 마음에 두는 문장들을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. 우리 불교 텔레비전 앞에나 아침에나 저녁에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108배를 이렇게 하면서 절합니다. 저렇게 하면서 절합니다. 네. 이렇게 자막도 나오고 소리도 네. 나오거든요. 그렇게 예불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. 예불 하시고 108배 하시고 그리고 시간 날 때 우리 천주교 그냥 믿으실 때 묵주 돌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그 기도문을 웬다든가 또 사도신경을 웬다든가 그런 것을 하셨을 거예요. 그런 방법으로 108 염주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또 불교 경전을 읽으시고 또 가끔씩은 참선도 하시고 그런다면 훌륭한 불자로서 거듭 나실 것이라고 그쪽 말씀으로 해보죠. 믿습니다. BTN